안골프중학교 2학년 영어 3과의 대화문 오늘 수업해 봅시다. 자, 3과의 대화문 두 가지 표현 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오네. 경험을 물어보고 답하기.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주요 문법으로 현재 완료 시제를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에서 우리가 경험이라는 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야. 경험을 물어볼 때 우리 현재 완료 시제로 물어볼 거다. 현재 완료 시제 어떻게 쓰죠? 동사를 have pp 꼴로 쓰면은 현재 완료야. 그래서 특히 상대방에게 해본 적 있니? 라고 경험을 물어볼 때 have you ever pp 이렇게 기억할까? 해본 적 있니? 라는 경험 물어볼 때 have you ever pp 그러니까 우리가 왜 ever, never, before 이런 거 들어가면 현재 완료 중에서도 경험이다 알고 있고, 특히 물어볼 때 의문문에서 요 ever 씁니다. 그래서 have ever, 지금 나와 있는 예문은 have you ever been to Brazil 그랬어. 이거 중요한 건데 우리 경험 중에서도 가본 적 있다라는 표현은 have been to 였죠. have gone to 하면 가버리고 여기 없어요 거기 있어요 라는 결과용법이 되기 때문에 경험, 가본 적 있다라는 경험을 얘기할 땐 have been to 였어.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너는 브라질에 가본 적 있니? 물어볼 때 have you ever been to Brazil? 이렇게 물어보면 돼. have you ever been to Brazil? 물론 ever 빼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브라질 가본 적 있니? 라고 물어봤고 have you로 물었으니까 대답은 어떻게 하자? yes, I have 또는 no, I haven't. 우리 요거 대답하는 방법까지 알아야 되죠. 현재 완료라 have로 질문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답할 때도 have로, 그래서 부정할 때도 no, I haven't. 자, 요게 바로 이제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 이거래. 의미를 물어보고 답하기.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나요?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의미하다라는 동사 mean 이용해서 What does that mean in Korea? 저것은 한국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What does that mean in Korea? 저것은 한국에서는 무엇을 뜻하나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 그랬더니 대답도 It means, 그것은 의미합니다. Good luck. Good luck 하는 건 행운이죠. 그것은 행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문장 외우자. What does that mean? What does that mean? in Korea 하면 이제 한국에서 라는 뜻인데 우리 어떤 나라에서 이런 거 할 때는 나라 이름 앞에 전치사 in 쓰죠. 한국에서 그것은 어떤 의미죠? 무엇을 의미하죠? 그랬더니 it means 그것은 의미합니다. Good luck 행운을 빈다는 뜻이야. 이런 대답이었어.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대화, 이 두 가지 표현이 들어간 대화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대화문이 나오죠. 첫 번째 대화문. 자, Have you ever been to Brazil? 바로 나왔다. Have you ever been to? 요거 우리 중요한 표현이었죠. 가본 적 있니? 라는 표현이야. 근데 to를 쓴 것은 브라질에 가본 적 있니? 어디 어디에? 라는 뜻으로 전치사 to를 쓴 거지. 만약에 얘들아 거기에 가본 적 있어 이런 표현 쓸 때는 I have been to there 할까요? 아니요. there 자체가 거기에 라는 부사기 때문에 I have been there. 그때는 to 없이 그냥 there 씁니다. 그래서 너 거기 가본 적 있니? 물어볼 때는 have you ever been there? 이렇게 바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have been to 꼭 기억하자. 어디 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been to? Have you ever been to? 너 브라질에 가본 적 있니?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No, I haven't. 아니, 가본 적 없어. 라고 대답을 했네. 이렇게 하죠. No, I haven't다. Have로 물었으니 대답도 have로 하기. 자, 그러더니 그럼 너는 이라고 묻는데 Do you도 아니고 Are you도 아니고 지금 뭐라고 물었니? Have you? 라고 물었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너는 가본 적 있니? 즉 Have you ever been to Brazil? 이라고 질문을 해야 되니까 Have you? 였다. 여기서 요 have 뭐 do나 are이나 이런 식으로 다른 동사 쓰지 않도록 주의하기. 그러니까 여기서의 have you는 Have you been to Brazil? 을 줄여 쓴 말이겠죠. 야, 그럼 너는 가본 적 있냐? 라고 했더니 대답 Yes, I have. 이것 봐, 질문을 have로 했더니 역시 대답도 have로 Yes, I have. 난 가본 적 있어. 자, 그러더니 I went there last year. 나는 작년에 거기에 갔었어. 얘들아, 이거 중요한 거죠. 작년에 라고 해서 last year, last 어쩌고가 나오니까 이러면 시제를 현재 완료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떤 시제 쓰자? Last. 그냥 과거요. 그래서 have been to, 뭐 have gone to 이런 게 아니라 그냥 went라고 과거 시제 쓴 거. 주의해야 되겠죠? Last 때문에 여기는 단순한 과거 시제. 그래서 그냥 went. 여기에서 there 어딜까요? 브라질이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 there은 사실 to Brazil 요걸 가리키는 말이야. 그치? 브라질에, 거기에 갔었어. 작년에 거기에 갔었어. 이 말이죠. 자, 그러더니 there was a big samba festival. there 뒤에 비동사는 무슨 뜻? there is, there are, there 뒤에 비동사는 뭐뭐가? 그래, 있다 라는 뜻인데 이제 there was니까 있었다 이러면 되지. 뭐가 있었다고요? 큰 삼바 축제가 있었대. 삼바 축제 지금 단수야, 복수야? 단수야. A big samba festival. 단수니까 여기 was라고 단수형 동사 써야 되겠죠. 이런 것도 수 맞춰줘야 되겠죠. were 아니고 was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으니까 또 과거 시제로 there was 뭐뭐가 있었다. 우연아, there was가 무슨 뜻이라고? there was가 무슨 뜻이야? 거기에 라는 뜻인가요? 원래 there은 거기에 라는 뜻이잖아. 좀 전에도 쓰였지. there, 거기에 라고 쓰였지. 근데 여기에서의 there도 거기에 라고 해석할까? 아니고 there이 맨 앞에 있고 그 뒤에 비동사를 쓰면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야. 얘는 과거 시제니까 뭐뭐가 있었다. 자, 그래서 삼바 축제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자애가 oh, that sounds interesting. 재밌겠다. 그 참 흥미롭게 들리네 이 말이죠. 오, 재밌겠네요. 우리 들리다라는 사운드 이런 거 감각 동사니까 그 뒤에는 형용사만 올 수 있죠. 그래서 재밌는, 흥미로운 이라는 interesting. 또 주의할 점. interested라는 그러니까 과거 분사도 형용사인데 얘는 interesting 썼어. interested라고 바꿔 써도 되나요? 안 되죠. 지금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that 그거이기 때문에 그거는 흥미를 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interesting 써야 됩니다. interested 쓰면 안 됨. interested는 언제 써? 사람이 흥미를 느낄 때. I am interested. I feel interested. 요럴 때 interested를 쓰겠죠. 그거 참 재밌겠네요. 이 말이야. 그러더니 I hope to go there someday. 나는 hope. 바란다, 희망한다. 근데 뭐 하기를? to go there. 거기 가보기를. 우연아, 여기서 there 어디야? 요 there. 이것도 뭐뭐가 있었다야? 아니고 이거는 거기에 라는 뜻이죠. 거기에가 어딘데? 나는 거기에 someday. someday는 미래에 언젠가 라는 뜻이다. 나도 미래에 언젠가는 거기에 가보고 싶네요. 거기는? To Brazil. 역시 브라질에 가보고 싶다 이 말이지. 아까 초록색으로 밑줄 쳤던 To Brazil 가리키는 there. 여기서도 그 there 마찬가지죠. 나도 브라질에 가보고 싶네요. 언젠가는. Someday는 미래의 언젠가라는 뜻이다. 근데 지금 또 하나 볼 거. Hope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To go 썼거든. 이거 혹시 going 해도 되냐? 나다나 going 해도 될까? 안 되죠. hope는 목적어로는 to 부정사만 같기 때문에 동명사 going 쓰면 안 된다. 여기서 이런 대화를 했었어. 중요한 건 이제 가본 적 있나요? 라는 경험을 물어보고 대답하는 이 표현들이 중요한 표현이었죠. 자, 이 대화를 다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문제였어. 정답은 C, Brazil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 대화 한번 보자. 자, 두 번째 대화문. Welcome to the International Games Festival. 국제 게임 페스티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러네. International 하는 것은 국제적인, 국제의 이 말이죠. 국제 놀이축제 이런 건가 봐. 국제 놀이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You can play many different traditional games here. 당신은 can play, play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뭘 play 할 수 있대? 많은 다른 전통적인 놀이들을, 그러니까 different는 너희가 다양한이라고 생각하면 돼.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이 말이니까 많은 다양한 전통적인 놀이들 그거를 여기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International Games Festival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안내를 했더니 소년이 와우, it looks exciting 한다. 와, 그거 참 신나 보이네요. 재밌어 보이네요. 물론 look 당연히 감각 동사니까 뒤에는 또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아까랑 비슷해. 지금도 excited가 아니라 exciting 썼거든. 왜냐하면 주어는 it이야. 사람이 아니고 그것. 그것은 흥미를 느끼냐, 흥미를 주냐. 흥미를 주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it, 얘가 주어니까 it looks exciting. excited 아님 이런 거 좀 적어 놓을게. excited는 you look excited. 야, 너 되게 신나 보여. 이때는 you는 신난 감정 느낀 거니까. You are excited. You look excited. 요럴 때 PP꼴을 쓰는 거죠. 그거 참 신나 보이네요. 재밌어 보이네요. 그러더니 which game should I play first? which는 의문사로는 어느 라는 뜻이죠. 어떤. 그래서 어느 놀이를, 어떤 놀이를 should I play 내가 해야 할까요? 그것도 first, 먼저. 내가 어느 놀이를 먼저 해야 할까요?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 말이죠. should는 해야 한다,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러니까 조언이나 충고 같은 거 해주거나 구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죠. 어떤 게임을 내가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했더니 let's see 이건 뭐야? 어디 보자 뭐 이런 거야. let's see 이런 거 한번 보자 하더니 드디어 나왔다. have you ever played karaoke? 자, have you ever PP 나왔으니까 해본 적 있나요? 라고 경험을 물어보고 있다. 그지? 걸어두기를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이렇게 묻고 있어. 특히 경험 물어볼 때는 우리가 have you 그리고 ever 쓰고 PP꼴 이렇게 쓴다 그랬지? 그러면 너는 요 PP를 해본 적 있니? 걸어두기를 해본 적 있니? 했더니 no I haven't. 역시 대답은 have로 받아줘야 되겠죠. no I haven't. 아니요, 해본 적 없어요. 그러더니 what is it? 그게 뭔데요? 여기서 이제 그거라는 거는 방금 들은 이 고로드키 요걸 가리키는 거겠죠.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It is a traditional game from Russia. 여기서 it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은 러시아에서 온 전통 게임이야. 즉 러시아의 전통 놀이야. 러시아에서 왔다고 이제 from을 썼네요. 전치사는. 그거 러시아의 전통 놀이야. 자, How do I play it? 저 그거 어떻게 하죠? 여기서 it도 역시 고로드키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방법을 물어보는 거야. How do I play it?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나요? 자, 그래서 방법을 설명해 주네. Put five sticks on the ground. 설명을 이제 명령문으로 해주고 있죠. 뭐 해라, put, 놓아라, 두어라 그러는데 다섯 개의 스틱들을 놓으세요. 다섯 개의 막대기를 놓으세요. 어디에? On the ground니까 땅에. 바닥에 다섯 개의 스틱을 놓으세요. Then, 그런 다음, 그치? Then은 그런 뜻이 있죠. 그런 다음, throw a bat at them. 역시 명령문인데, 뭐 해라? 던져라. bat를 던지래. bat는 방망이잖아. 방망이를 던지세요. 근데 at,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겨냥해서, 어디에다가 던져라. 이 말이다. 전치사 at 썼네요. 어디에다 던져라? them. 그러면 요 them은 날이야. 뭘까요? 이 them... 그렇지. 앞에서 말했던 그 다섯 개의 sticks. 그러니까 it이 아니라 them이라고 복수로 받아줬겠죠. it이 아니라 them이다. 다섯 개의 stick들. 그러니까 경기는 간단하네. 바닥에다가 다섯 개의 막대기를 두고 그리고 방망이를 그 막대기 향해서 던지세요. 하니까 that sounds fun. 그거 재밌겠네요. 재밌게 들리네요. 이 말이죠. 재밌겠다. I'll try that first. 저 그러면 그거 먼저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저거라고 표현한 that도 역시 그 고로드키 그 게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놀이를 해본 적 있는지도 역시 경험을 물어보는 대화였고 그 다음 대화 페이지 또 넘어가 보자. There is a holy festival in Busan this year. 좀 전에 우리 there 뒤에 비동사 쓰면 뭐라 그랬더라고요, 연아? there 뒤에 비동사 there is 또는 there are 이런 거 무슨 뜻? 거기에야? 아니었잖아. 이거 뭐라고 해석하죠? there 뒤에 비동사는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야.
근데 왜 is 썼죠? 뒤에 봐. 주어가 뒤에 있거든. 이런 경우에는 A Holy Festival. 단수야. 어가 붙었어. 그래서 is 썼습니다. are 아니고 is 쓴 건 주어가 단수니까 A Holy Festival. 그래서 is 썼네. 올해 부산에서 홀리 축제가 있어. 홀리 축제가 열린다는 이야기죠. 부산에 그랬는데 어떤 나라에 또는 도시에 할 때는 전치사 in을 쓰죠. 그래서 in 부산이다. This year은 올해겠죠. 이번 연도에. 올해 부산에서 홀리 축제가 열린다. 그러니까 a holy festival. What is that? 홀리 축제? 그게 뭔데? 자,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It's a traditional Indian festival. 그것은 전통적인 인도의 축제래. Indian 하는 것은 인도의 이 말이죠. 인도라는 나라 이름은 영어로 뭐더라? 인디아. 그치. 요게 나라 이름이고 그거의 형용사꼴 Indian 하면 인도의라는 뜻이죠. 자, 그것은 전통적인 인도의 축제야. 물론 여기서도 그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 A holy festival 얘기하는 거겠죠. 요게 다 같은 걸 가리키고 있네. 그것은 전통적인 인도의 축제야. People throw colored powder and water at each other. 아, 이 축제는 요런 거 하는 축제인가 보다. 사람들이 던집니다. 뭘 던진대? colored라는 요거는 피피꼴, 그치? 과거 분사를 써서 뒤에 있는 파우더를 꾸밀 거거든. 그러니까 색깔이 입혀진 가루. 그러니까 색 가루야. 색이 있는 가루 이 말이야. 색깔 있는 가루, 이거랑 water, 물, 아이고야, 이런 걸 던진대. 근데 at, 아까도 어디를 겨냥해서 어디를 향해서 할 때 전치사 at 썼죠. 누구에게 던져 이걸? each other에게 던진대. 이거 누군데 each other? 이건 서로라는 뜻이죠. each other은 서로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런 걸 던진대. 색깔 있는 가루와 물을 서로에게 던집니다. 아까도 throw 요 표현이 나와가지고 throw A at B. 아까도 요 표현 나왔었죠. A를 B에게 던지다. 요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throw A at B. 그러면 A를 B에게 던지다. B를 겨냥해서 B를 향해서 던지다. 자, 그랬더니 that sounds exciting. 오, 되게 재밌겠다, 신나겠다 라고 말했고, 물론 이제 여러 번 봐서 알겠지만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를 쓸 때도 ing냐 pp냐도 우리가 구분을 했어야 돼. 지금도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that이니까 exciting 써야 돼요. excited 쓰면 안 됨. 신나는 감정 느낄 때, 즉 사람한테 excited를 쓰죠. 자, 그러더니 기다리던 표현이 또 나옵니다. Have you ever been to? 이거 무슨 뜻이었죠? Have you ever been to? 가본 적 있니? 이거는 꼭 외우자. Have you ever gone to 아니었어. 가본 적 있니는 Have you ever been to야. 너 어디 어디에 가본 적 있니? 요거는 꼭 외웁시다. 현재 완료 중에서도 경험, 그 중에서도 가본 적 있다라는 경험은 Have been to라 그랬어. 여러 번 강조했다, 쌤이. 자, 너는 홀리 페스티벌에 가본 적 있니? 홀리 축제에 가본 적 있니? 라고 물었더니 그럼 대답도 이렇게 해야지. Yes, I have. 아니면 No, I haven't. 아니, 나 가본 적 없는데. But my Indian friend told me a lot about it. 나는 가본 적은 없어. 하지만 나의 Indian friend가, 즉 인도 친구가, 나의 인도 친구가 told me, 나에게 말해줬대. a lot, 많은 걸 말해줬대. 많이 말해줬대.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우연아, 여기서 it은 뭐야? 그거가 뭐지? 그치, 요것도 역시 a holy festival 가리키는 거지. 그랬더니 when is the festival? 그 축제 언젠데? 라고 물어보네. 그 축제 언제야? 했더니 it's on the last full moon of the Hindu calendar. 그거 얘들아, full moon은 보름달이죠. 꽉 찬 달이니까. 근데 마지막 보름달이 뜨는 그런 달이래. 힌두 캘린더에서 이런다. 힌두, 그러니까 힌두교의 달 역상으로. 우리도 양력, 뭐 음력 이런 거 있잖아. 근데 힌두 달력이 또 따로 있나 봐. 자, 그래서 힌두교 달력으로 마지막 보름달이 뜨는 그런 날. 그날이야. 얘들아, 어떤 날이라서 요거는 이제 온 썼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마지막 보름. 힌두교 달 역상으로 마지막 보름. 그러니까 마지막 보름달 뜨는 날 이 말이야. 그게 this year, 올해는
It's on March 21. 올해는 3월 21일에 이제 그 날짜가 딱 되나 보다. 역시 날짜 앞이니까 on 썼다. 날 앞에는 on 씁니다. 전치사. 올해는 그게 3월 21일이야. 하니까 I'd like to go. 얘들아, 요 드는 뭘까요? 요 드는 이 뭐의 줄임말일까? 헤드인가? 진짜? 헤드 라이크라는 표현이 있어? 우드 라이크 있잖아. 그치? 요 드는 우드고요. 어? 그런데 우드 뒤에 라이크를 써? 우드 라이크가 뭐죠? 합쳐서 이거 원트랑 똑같잖아. 우드 라이크는 원트의 뜻. 그러니까 뒤에 뭘 썼냐? 투부정사 썼지. 원트의 목적어니까. 그치? 우드 라이크는 원트랑 같다. 그러니까 그 뒤에 투부정사 쓰는 것까지 같지. 그러니까 I'd like to go 하면 나 가고 싶다 이런 뜻이야. Would like는 하고 싶다야. 그래서 I want to go 하고 똑같죠. 나 가고 싶다. 그러더니 Should I bring anything? Should 또 나왔네. 해야 한다 하는 게 좋다라는 should인데 should I니까 내가 해야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가져가야 할까? 내가 anything을 가져가야 하나?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어떤 걸 가져가야 되나? 무언가를 가져가야 할까? 했더니 no, 아니, but you should wear white clothes. 그러니까 준비물은 없지만 대신 너는 이걸 입어야 돼. 그러네, 그치? 뭘 입어야 된대? 하얀 옷을 입어야 돼. 흰 옷 입는 게 좋겠어. 이런다. should는 해야 한다,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 너 흰 옷을 입어야 할 걸, 흰 옷 입는 게 좋겠어. Then, 그러면 the colored powder on your clothes. 주어가 조금 길다, 그지? 그러니까 주어에 해당하는 단어는 요 색깔 가루야. 근데 on your clothes 하니까 너의 옷에 묻은 색깔 가루 이렇게 되겠죠. 너의 옷에 있는 무언가의 표면 위에 할 때 우리가 on 쓰잖아. 그러니까 너의 옷에 묻은 그 색 가루가 will look. 동사는 여기 있네. look 무슨 뜻이냐, 소윤아? look 이거 보이다죠. 그러니까 이거 감각동사니까 뒤에는 뭘 써야 된다고? 형용사를 써야 돼. 그래서 beautiful 이라는 형용사를 썼는데 대신 지금은 비교급으로 썼구나. 어때 보일 것이다? 더 아름다워 보일 것이다. 너희들 이거 아름답게 보인다고 beautifully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는 지금 감각동사의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 써야 돼. 지금은 비교급으로 썼네. 더 아름다워 보일 것이다. 그래서 흰 옷 입고 가라 그러네. 자, 그랬더니 여자애가 오케이, 알겠어. Thank you for the information. 우리 thank you, 고맙다 라는 말 뒤에 전치사 for 이용해서 뭐에 대해서 고마운지를 쓸 수 있습니다. The information, 이거 정보잖아. 정보 고마워. 그러니까 정보를 줘서 고맙다는 거지. 자, 그래서 홀리 축제에 관한 이야기. 인도의 축제인, 인도의 전통 축제인 홀리 축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대화문 한 마디씩 밖에 안 오네. 진우, my Korean friend. 요런 건 우리 동격의 콤마라고 해서 나의 한국인 친구인 진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한국인 친구 진우가 gave me yacht. 뭐 했다고요? 나에게 yacht을 주었습니다. 이런다. 근데 as a gift. as 뒤에 저렇게 명상한 게 떨렁 왔다는 거는 얘는 전치사로 쓰였다는 거고 전치사에지는 뭐뭐로, 뭐뭐로서라는 그런 뜻 하나 있어. 그러니까 선물로 나에게 엿을 주었습니다. 이런 뜻이네. 얘들아, 근데 여기서 이제 요 gave는 사형식 동사로 쓰였네. 왜냐하면 뒤에 나에게 라고 간접 목적어 먼저 왔고요. 그 다음에 엿을, 뭐뭐를 하는 직접 목적어 왔잖아. 그치?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이라는 사형식. 뭐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런 사형식은 또 가볍게 삼형식으로도 한번 고쳐볼까? gave yacht as a gift to me 해도 되고 gave yacht to me 해도 되고 as a gift 그지? 이렇게 어쨌든 나에게 선물로 yacht을 주었어. 그러더니 이제 두 번째 표현편이 여기서 나온다. 요거 나오죠? What does that mean? 이거 나왔어. 그게 무슨 뜻이야? 한국에서는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엿을 주는 거, 왜 엿을 주지? 한국에서는 그게 무슨 뜻이니? 라고 했더니 it means, 대답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죠. It means good luck on a test. 아, 그것은 시험에서의 행운, 즉 시험 잘 보라는 걸 의미해. 시험 잘 보라는 뜻이야. 그것은 시험에서의 good luck을 의미한다. 시험에서의 행운, 즉 시험 잘 보라는 뜻이다.
너희들도 이런 거 들어봤어? 아, 처음 들어봤어? 옛날에는 시험 칠 때, 특히 이제 뭐 대학교 입시 시험 뭐 이런 거칠 때, 엿 같은 거를 선물로도 주고 심지어 이제 막 부모님들이 시험 치는 자녀 학교 밖에 있는 교문에 그 엿을 막 붙여놓고 막 그랬어. 왜냐면 엿이 왜? 끈적끈적하니까 잘 달라붙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합격하라고. 대학교에 탁! 들러붙으라고. 대학교에 붙으라고 엿을 막 선물로 주고 그랬거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야 라고 했어. 자, 그 다음 대화 또 봅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라. 자, Ling's birthday is this Wednesday, isn't it? Ling의 생일이 이번 수요일이야, isn't it?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니? 너희 부가 의문문은 알지요? 주어가 Ling's birthday이고 동사가 is니까 요거 뒤집어서 isn't it? 이라고 부가 의문문 썼다. 그렇지 않니? 하는. 자, 링의 생일이 이번 수요일이야. 그렇지 않니? Yes. 맞아. 그러더니 I'm going to buy a book for her. 여기에서의 be going to 그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왔다는 거는 요 be going to는 할 것이다, 할 예정이다 하는 미래를 나타내는 그 be going to다.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동사 원형 buy가 왔지. 나는 책을 살 거야. 근데 for her. 그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녀에게 책을 사줄 거란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뭐를 사주다라고 사실은 사형식 동사로도 쓸수 있지 않아? 서윤이 해볼까? 이거 사형식 문장으로. 나는 I'm going to buy. 사줄 거야. 사형식이면 그렇지. 간접 목적어를 동사 뒤에 바로 이렇게 써야 되니까 her. 그 뒤에 직접 목적으로 a book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 그지? 사형식으로. 근데 그걸 삼형식으로 고칠 때는 특히 사다라는 by는 전치사 for 쓰잖아. 그래서 여기 for her 썼습니다. to 아니고. 나는 그녀에게 책을 한권 사줄 거야 이 말이었어. 그녀를 위해서 책을 구입할 거야 이 말은 그녀에게 이렇게 간접 목적어 그리고 책을이라고 직접 목적어 사형식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자, 그러더니 what about you? 그러면 너는 여기서 너는 이라는 건 너는 뭐 사줄 건데 이 말이죠. 너는 그러면 링의 생일 선물로 뭘살 건데? 자, 그랬더니 well, I'm thinking about buying her an umbrella. 우리 생각하다라는 think를 이렇게 진행형으로 써서 I'm thinking about, I'm thinking of 이런 표현 씁니다. 요거 무슨 뜻이냐면 뭐뭐를 할까 생각 중이야 이런 뜻이야. 요 about은 of라고 바꿔 써도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 about이든 of든 어쨌든 이거 전치사 아닌가요? 전치사 뒤에 동사를 쓸 때는 어떤 걸로 써야 돼? 동명사요. 그래서 얘 buying이라고 동명사로 쓴 거. 표시. 전치사 about이나 of나 이런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그래서 동명사로 buying 썼다. 그래서 요거는 문법적으로 좀 중요하겠죠. 전치사 뒤에라서 얘를 buying 썼어. 자, I'm thinking about, I'm thinking of. 뭐뭐를 할까 생각 중이다. 즉, 나는 그녀에게 우산을 사줄까 생각 중이야. 여기서도 지금 by 뒤에, 간접 목적으로 그녀에게, 그리고 우산을 이라고 사형식으로 썼다, 그치? 아, 그럼 또 우리 안 해볼 수 없잖아. 이거 삼형식으로 고쳐볼까? 나단이 불러볼래? 이 by 뒷부분만 불러보자. I'm thinking about buying 뭐를 산다? An umbrella, 그치? 직접 목적어였던 우산, 얘를 목적어로 쓰고, 그럼 여기 있던 감목 her, 얘는? 그렇지, for her 이라고 뒤에다 달아줘야 되겠죠. to 아니죠? 사다, 만들다, 요리하다 이런 애들은 삼형식으로 고칠 때 우리 전치사 for 쓰잖아. 그래서 for her 이렇게 바꾸면 같은 뜻이 되겠네. 나는 그녀에게 우산을 사줄까 생각 중이야. 그러더니 I found a cute one in a gift shop. 내가 귀여운 거 하나 찾았거든, 발견했거든. 어디서? gift shop에서 선물 가게에서 귀여운 거한개 발견했거든. 여기선 또 중요한 거. 우리 대명사 원 배웠다. 원과 원즈. 요 원은 어떤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걸까요? 내가 선물 가게에서 귀여운 거 여기서 귀여운 거할때 거는 그래 우산이요. Umbrella라는 요 단어를 대신 받아주는 원이야. An umbrella 쓰면 안 돼.
왜냐하면 앞에 cute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umbrella라는 고단어 대신하는 거야. 즉, I found a cute umbrella 이 말이잖아. 그치? 나 선물 가게에서 귀여운 거 하나 발견했거든. 하니까, oh, that's not a good gift for Chinese people. 그거 중국 사람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네. 여기서 그거는 뭐야? 역시 우산이겠죠. 아, 우산은 중국 사람들에겐 좋은 선물이 아니야. It means, 그것은 땡땡을 의미한다. 이 표현 나오네요. It means, 그것은 의미한다. Something bad를 의미한대. 또 중요한 거또 나오네. 얘들아, something, nothing, anything, everything처럼 무슨 무슨 thing이라는 요런 대명사 알고 있죠? 얘네들은 특징이 형용사의 꾸밈을 이렇게 뒤에서 봤더라. 그래서 나쁜 어떤 것할때 bad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bad. 그냥 나쁜 것, 그냥 thing 꾸밀 때는 bad thing 하지. 그냥 thing은. 근데 something, nothing, anything, everything처럼 무슨 무슨 thing 하는 이런 명사들은 형용사의 꾸밈을 뒤에서 봤더라. 그래서 something bad. 요거 어순 좀 주의할게. 그래서 이 문장 좀 중요하겠다, 그치? It means something bad. 그것은 안 좋은 어떤 것을 의미하거든. 나쁜 어떤 것을 의미하거든. Really? 정말? 그러더니 이제 또이 표현 나오네요. What does an umbrella mean? 주어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What does 주어 mean? 이러면 되죠. In China.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고 물어봤어. 물론 이것도 나라 이름 앞에는 이제 in을 써서 중국에서는 그것이 즉 우산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고 물어보네. 우산 지금 단수로 an umbrella 썼기 때문에 너희 이거 does 써야 돼. 만약에 주어를 umbrellas라고 하면 너희가 앞에 거를 do로 고치면 의미는 똑같겠죠. 자, 그랬더니 it means separation. 아, 그것은 separation을 의미해. 요거 단어 외웠니? separation 뭐더라? 이별, 분리. 이거는 나뉘어지는 거야. 그것은 이별을 의미해. 분리, separate가 분리시키다 이거거든. 그것은 이별을 의미해. 여기서 it도 당연히 우산을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그치? 요 it은 우산이야. The words, 그 단어 그랬는데 for separation and umbrella. 그러니까 땡땡을 뜻하는 단어, 땡땡에 해당하는 단어, 이제 요런 의미로 전치사 for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별과 우산을 뜻하는 단어들이 여기서는 수좀 주의할게. 주어가 단어들이야. 즉 주어가 복수네요. 단어들이라고 복수형 주어. 동사 어딨어? sound 여기 있잖아. 그래서 동사도 복수형 동사. 다시 말해서 sounds가 아니었어. 주어가 the words라는 복수라서. 자, 그래서 이별과 우산을 뜻하는 그 단어들이 sound the same. 어떻게 들린다고? 똑같게 들린대. 근데 똑같은이라는 same 형용사라서 쓰긴 썼는데 얘는 형용사인데 앞에 더가 있네. 명사 없어도 same은 무조건 더와 함께 쓴대. 그래서 그거 좀 알아둘게. 똑같은이라는 same은 무조건 더를 달고 다니더라. 그래서 the same이라고 해. 그게 똑같이 들려. 발음이 똑같다는 거지. In Chinese. 이번엔 China 아니었어. Chinese. 이거 중국어라는 뜻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in을 붙이면 중국어로 이 말이죠. 우리가 in 뒤에 어떤 언어를 쓰면 그 언어로라는 뜻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 in은 중국에서가 아니고요. 중국어로. 아까 중국에서 할땐 in China였어.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너희가 좀 구별을 해라. 얘는 중국에서 in China. 근데 얘는 중국어로, 중국말로 in Chinese. 어쨌든 중국어로 이별과 우산이 발음이 똑같대. 똑같이 들리거든. 하니까 I see. 아, 그렇구나. 알겠다. Then 그러면 how about chocolate? 초콜릿은 어때? How about 땡땡은 어때? 이 말이죠. 그럼 초콜릿은 어떨까? 하니까 이제 that's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이네. 자, 결국은 얘는 뭘 선물로 줄까요? 초콜릿 주겠지, 그치? 우산 주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요런 대화문 조금 길었기 때문에 긴 대화문들 꼼꼼하게 잘 봐야 돼. 자, 그다음 대화문 보자.
자, what a nice picture. 첫 문장부터 감탄문이 나오네. 우리 감탄문. What a 형명주동. 기억나나요? What a 형명주동. 자, what으로 이제 감탄문을 시작할 때는 형용사가 뒤에 명사까지 꾸미고 있는 요런 꼴이 돼야 돼서 얘는 지금 what을 쓴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문장 너희가 외워버려. 어떤 감탄문이냐면 어찌나 멋진 사진인지, 그러니까 어우 정말로 사진 멋지다 이렇게 감탄하는 거야. 정말 멋진 사진이구나. 그러더니 are these your friends? 그러니까 사진 속에 있는 얘네들은, 이 말이겠죠. 여기서 these는 이 사람들, these는 이것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란 뜻이 있으니까 여기선 그런 뜻이겠죠. 이 사람들은 너의 친구들이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네 친구들이니? 라고 물은 거야. 그러니까 남자애가 yes, 맞아. We took this picture at the beach. 우리는 이 사진을 찍었어. 사진을 찍다 할 때 동사 take 쓰는 거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진을 찍었다. 여기서는 찍다의 뜻이겠죠. 근데 at the beach, 해변에서 찍었대. 자, we had a lot of fun. Have fun 하는 거는 즐겁게 놀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이게 have fun이죠. 근데 a lot of fun이니까 정말 재밌었어 이 말이지. 요거는 much라고 한 단어로 바꿔 써도 되겠죠. 우리 정말 재밌었어. Oh, look at that boy. 저 소년 좀 봐. 이런다. That's really rude. 아, 그거 참 무례하구나. Rude는 예의가 없는 무례한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which boy? 어느 소년 말이야? 어떤 소년? 했더니 the boy, 그 소년 해놓고 바로 who is 나왔어.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배운 관계대명사절이네. 그러니까 소년은 소년인데 who is making the V sign? 뭐 하고 있는 소년? V sign을 만들고 있는 그 소년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V 이렇게 그리고 있는 바로 그 소년. 요 후는 지금 그 소년을 가리키니까 단수야. 그래서 뒤에 동사도 단수형으로 is, 그러니까 진행형 쓰느라고 is making, being를 썼는데 나다나 이거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인가요? 요 후는 주격이겠지. 바로 뒤에 동사 나오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를 우연히 생략할 수 있어? 아니요, 이 후는 생략 못하지. 그런데 이 문장에서 나리야 뭔가 생략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아?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 못하지만 지금 보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is라고 비동사가 있네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까지 같이 묶어서는 이렇게 생략할 수 있대. 참고로. 그래서 who is 같이 묶어서 날려버리면 그러면 그냥 making이라는 ing가 요 보이를 이렇게 바로 꾸민다는 거지 뭐. ing 분사가 원래 하는 일이 그거잖아. 명사를 이렇게 꾸며요. 자, 어쨌든 V사인을 그리고 있는 바로 그 소년. His palm is facing toward himself. 그의 palm이 뭐야? palm은 손바닥이죠. 그의 손바닥이 face 하고 있어. 얘도 현재 진행형으로 썼어. 그러니까 face가 그럼 얼굴이 아니라 지금 동사로 쓰였으니까 향하다 이런 뜻이 있다. face가 뭐 마주치다, 맞닥뜨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자, 그의 손바닥이 향하고 있어. toward는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을 향해 이 말이지. 어디를 향해 향하고 있다고요? himself니까 자기 자신. 그러니까 V를 그리는데 얘들아 이렇게가 아니라 어떻게야? 손바닥이 자기 쪽으로 향해 있으니까 이렇게 V를 그린 거야. 알겠지? 자기 쪽으로 이렇게 손바닥이 들어와 있는, 즉 손등을 바깥쪽으로 보여주는 그런 V인 거지. 자, 요것도 그냥 힘이 아니라 himself라고 썼다. 그가 그 자신 본인 쪽으로 향하고 있으니. 자, 그 말을 듣더니 what's wrong with that?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지. What's wrong? 뭐가 잘못됐어? With that. 그것에 대해서 뭐 잘못된 점이 뭔데? 자, 물어봤더니 it has a bad meaning in England. 그것은 영국에서는 bad meaning을 갖고 있어. 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의미라는 명사는 meaning이라고 합니다. 그냥 mean 하면 의미하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의미는 meaning 써. 영국에서니까 얘도 또 전치사 in을 썼지. 자, 그것은 영국에서는 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 나리야, 만약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걸 우리말로 쓰시오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될까? 손바닥을 자신을 향하게 해서 V를 만드는 것,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한국말로는 적어도.
But 하지만 showing your palm and making a V sign is okay.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지금 주어가 조금 길었는데 주어가 지금 동명사 showing and making 하는 이 동명사가 주어야 지금.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죠? 너의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V사인을 만드는 것. 동명사가 주어라서 지금 단수 취급해서 is 썼다. 그것은 is okay. 괜찮아. 그러니까 V사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손바닥을 보여주면서니까 즉 밖을 향하게 요렇게. 손바닥을 밖을 향하게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V를 만드는 것은 괜찮아. 지금 주어 역할을 하느라고 여기 동명사로 showing 썼거든. 그러니까 and 뒤에도 마찬가지로 making이라고 동명사로 우리 이런 거 병렬 구조라 그러죠. and 같은 거는 서로 동등한 두 개를 연결해야지. 그래서 동명사 showing and making 주어 역할을 하느라고 동명사 썼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괜찮다. What does that mean? 그럼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데 우리 What does that mean? 요거 외워야 되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즉 바깥쪽으로 손바닥 향하게 해서 V 하는 거 그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데 It means victory or peace. 아 그것은 victory나 peace를 의미해. victory는 승리, 우승. peace는 평화. 그것은 승리 또는 평화를 의미하지. 자 그래서 요 문장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서는 어떤 소년 이야기를 한 거였어? A, B, C, D 중에서? A 소년 얘다 그치 손등을 보여주면서 V사인 하는 요거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것이 무례한 표현이다 뭐 욕으로 쓰이고 막 그런데요